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롯데리아에서 신메뉴 밀리터리 버거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군데리아에 또 빠질 수 없는 거 있죠, 이거. 첵스. 또 같이 먹어야지. 이게 얼마냐면 밀리터리 버거 세트 해가지고 9,200원이거든요, 여러분. 베이컨이랑 비프 토핑 추가했고 치즈 스틱도 추가했어요. 그래가지고 가격이 14,300원. 주스. 오우, 주스. 오렌지 주스. 여러분들, 치얼스. 아우, 썸네일 각좀 뽑고. 오케이. 일단 여기다가 이렇게 바르고, 햄 대신 고기. 어우, 햄! 여러분. 햄도 넣고, 치즈 넣었고요, 여러분. 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먹을게요. 막 군대에서 먹는 그런 맛은 아니네. 좀 그 감성이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맛은 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샐러드 빵 맞죠? 사라다 빵, 사라다. 오. 죽인다. 코울슬로랑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다. 코울슬로 잘 어울려요. 그리고 여기 소스 맛있다. 불고기 소스예요. 불고기 소스 옆에 있는 거 이거. 치즈 스틱도 먹어볼게요. 다시 먹을 의향? 다시 먹을 의향은 좀 감성? 좀 감성 생각나면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딸기잼을 많이 넣으니까 여러분들 맛있어요. 약간 아이돌 샌드위치 같은 맛이에요. 다 먹었어 이제. 햄버거 끝! 다 먹었어요. 뭔 소리야? 후식은 짱구 가져왔고요. 티코도 있고 초코송이랑 니가 너무 좋아. 여러분들 맛있다. 제가 생각보다 되게 쿨하면서도 소심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잘 좀 삐지고 하나에 뭔가 꽂히면 그거를 무조건 좀 해결해야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120일 만에 뺐거든요, 15kg.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 그때 당시에 아침은 좀 먹었어요, 많이. 바로 헬스했어요. 런닝머신 6km로 이제 좀 빠르게 걷고 5분 동안 10에서 12 막 이렇게 이 정도로 해가지고 5분은 또 뛰어요, 엄청. 5분 사이클로 1시간을 그렇게 했어요. 점심 먹을 때는 이제 막 쉐이크 같은 거 먹고 물 엄청 많이 마시고, 저녁은 이제 뭐 바나나 또 쉐이크 이런 거만 먹고 하루에 한 끼 먹고 뺐거든요. 그리고 저녁 운동 한번 또 하고. 근데 여기 항상 여기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항상 제 요 라이브에 오시는 분들 막 이제 그분들은 이제 저랑 얘기도 막 엄청 많이 하고 막 소통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막 저는 나름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 당연히 여러분들도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막 편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니까 댓글도 막 편하게 달아주시고 하는데, 아, 저를 여태까지 봐주셨던 분들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또 저를 보실 분들도 또 계실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분위기가 막 너무 좋거든요. 막 좀 서로 융화되고 같이 떠들고 막 이러는 분위기를 저는 선호를 해가지고 그런 새형 채널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너무 행복했고 즐거웠고 여러분들이랑 또 소통하는 시간 보내가지고 다음 주에는 이제 목요일 날 라이브를 또 진행하는 걸로 하고 다음에 또 만나서 소통하는 걸로 할게요.